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찰스입니다. 사패대입니다. 오늘은 미국 마틴 본사 출장기 두 번째 편인데요.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저번에 마지막에 잠깐 보여드렸던 그 제이슨이라는 직원이 안내해 줬던 본사 내에 있는 마틴 박물관의 내용을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요. 네. 미리 말씀드리면 마틴이라는 회사가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 왔는지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틴 현재 공장에 있는 박물관인 거죠? 네. 네,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마틴 뮤지엄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벽면에 이렇게 기타 만돌린 뭐 CF 마틴 컴퍼니 이렇게 써 있고 에스타블리시드 1833년 그 밑에 우크렐레 벤조 막 이렇게 다 만든 걸로 네 컴퍼니 있어요. 그러네요. 실제로 만돌린 벤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관심들이 없어져서 뭐 그렇지만 우크렐레 같은 경우에도 마틴이 생산한 지가 뭐 100년이 훨씬 넘었고 그런 회사라서 우리나라에는 물론 마틴 우크렐레 그렇게 많이들 안 쓰시지만 네. 뭐 한번 나중에 우크렐레가 필요하실 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물관 처음 들어가자마자 왼쪽 벽에 쫙 있는 모습인데 원래 그 독일에 살던 마을도 뭐 가구나 악기 제작자들 모여 살던 그런 길드 같은 네. 뭐 그런 식의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악기를 제작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만들었던 이런 옛날 스타일 기타들 특히 이제 여기에 걸려있는 이 모양 제이슨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네. 이 모양 기타를 이제 보통 스타우퍼라고 하는데 요즘도 찾아보시면 뭐 클래식 기타 쪽에는 아직도 이런 스타우퍼 형식의 기타들을 일부러 찾아서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작자분들도 아직 있고 이런 기타에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Responding to Customer Demand 써있죠? 네. 이 문구가 마틴의 개발되어 온 역사를 제일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뭐 지금 같은 대기업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다들 미국은 이제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들 유럽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당시에 뭐 기타 연주자들이나 아니면 기타 선생님들이 기타 제조사들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개발해보고 하면서 발전해왔다는 그런 설명이 써있어요. 네. 지금 보았던 이 기타들은 이제 스틸형은 아닌 거죠? 네. 이 상태는 아직 그 스틸이 뭐... 나오기 전이죠. 있긴 있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 이 상태는 지금 요즘에는 이제 클래식 기타 나일론 기타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나일론이 아직 나오기는 전일 거고 그래서 힘줄. 이제 그 당시에는 겉 스트링이라고 힘줄이나 아니면 무슨 창작 꼬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네, 동물의 네, 네. 그런 스트링들을 쓰는 기타죠. 너무 만지기 싫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독일에서 이주해 왔던 집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기에 뉴욕에 넘어왔을 때 초기에 본방 모습이라고 하는데 모양이나 이제 도구들까지도 다 독일에서 그대로 들고 넘어온 거라고 해요. 네. 엄청 힘들게 만들었겠네요. 다 이제 갈고 깎고 하는 거죠. 다른 데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중간에 벽에 크리스 마틴 3세 네, 회장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회장인 크리스 마틴 6세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라고 해요. 선조 중에. 그러니까 이 크리스 마틴 3세 때가 마틴 역사에도 많이 발전이 있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이 저번 시간에 저번 영상의 마지막 사진이었죠. 예고편처럼 해놨던 이 친구가 그 저희 박물관 안내를 도와줬던 제이슨이라는 마틴의 이제 본사 직원이고 지금 이 들고 있는 이 기타가 지금 세계 통기타 역사에 아주 중요한 기타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딱 이 상판이 있죠. 네, 엑스브레이싱. 네. 이 제이슨이 들고 있는 이 기타가 이제 세계 최초의 엑스브레이싱 아직 스티리오는 아니지만 쿼트 스트링으로도 이제 엑스브레이싱으로 처음 만들었던 기타 써있죠. 얼리스트 엑스브레이스드 기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담 드 곤이라고 해서 기타를 연주하는 여자분한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발했던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다음 섹션에 반돌린이 이렇게 많이 걸려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볼 수 없지만 마틴 예전에 이렇게 만돌린도 많이 만들던 회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클렐레도 많이 만드는 회사고 벤조도 생산을 하던 회사인데 기타랑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현대 기타랑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아요. 장식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 픽가드가 이미 이 시절에 있었고 브릿지에다 핀 박는 형식의 이런 브릿지도 이때 이미 개발이 되어 있던 거고 자개 뭐 이렇게 장식 화려하게 되어 있는 거나 이런 식의 방식이 이미 이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근데 이게 1800년대예요. 1800년대 말이에요. 이게 1890.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현대 기타에 쓰이는 이런 장식에 관한 부분은 다 돼 있던 거고 이런 하프 기타 같은 이런 모양의 바디도 만돌린이 이미 있었죠. 미니언즈 같다. 됐고요. 눈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클렐레. 네, 우클렐레. 이 만돌린도 그렇고 우클렐레도 그렇고 처음에 설명드린 딱 옛날에는 지금의 마틴처럼 아 우리는 기타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기타만 만드는 회사야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뭐 옛날에는 다들 살기 힘드니까 회사가 계속 나갈지 망할지 모르니까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이런 악기가 필요해요 이런 스타일의 뭐 만돌린이 필요해요 하면 만돌린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렐레가 인기를 끌고 하면 우크렐레가 열심히 만들고 이제 하던 시기인 거죠 마틴도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도 계속 만들어졌던 옛날 형태의 기타들을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버트 스트링이지만 브릿지가 하얀데요. 보면은 네. 이 하얀 브릿지는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 기타들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타 축구판 브라질리언 로즈우드가 당연하고 상판은 에드런 덕스프루스가 당연하고 뭐 그렇게 만들던 시기지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보관되어 있는 옛날 기타들 보면 다 꺼내서 보면 축구판 다 브라질리언이고 상판은 뭐 에드런 덕이 많고 아닌 것도 있고 이제 요즘에는 코끼리를 보호하고자 다 금지돼 있지만 코끼리 상하 이 상하로도 네. 이게 통째로 상하야? 네 브릿지가 이렇게 상하로 돼 있는 이런 기타들이 많이 있었고 딴 데서 본 거 중에는 지판 전체도 상하인 게 있었어요 허옇게 요즘에는 이렇게 허옇게 브릿지 나오면 사람들 오히려 안 좋아할 것 같은데 19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스틸현으로 이제 기타들이 넘어가려는 시도가 생기는데 그것도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막 픽업이 있고 음향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고 한 게 아니라 앞에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앞에서 밴드가 생으로 연주하면 그렇게 방송이 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기타 자체의 볼륨이 그, 그 와중에 볼륨이 밀리면 이제 거의 묻혀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필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연주자들이 큰 소리가 필요하니까 세줄로 해줘서야 한 건 아니고 큰 소리가 필요해요 하니까 연구를 하다가 그 쇠줄을 사용하게 되고 쇠줄을 하니까 장력이 심해져서 예전에 그 개발해놨던 그 엑스브레싱을 다시 꺼내서 쓰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거죠. 뭔가 생각 있는 기타야. 그리고 이제 19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제일 큰 변화는 마틴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드레드넛 바디가 개발이 되는데 드디어 몇 년 전에 그런 행사도 있었죠. 마틴 뭐 드레드넛 100주년 기념해서 무슨 이벤트도 있었는데 1916년에 드레드넛이 처음 개발이 돼요. 근데 이때는 마틴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흔한 말로 OEM이라고 하죠. OEM도 하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올리버 디슨 컴퍼니라는 뭐 이런 회사에다가 제공해 그러니까 만들어주던 모델들 중에 이제 이 드레드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12프렛에 게다가 엑스브레싱도 아니고 팬브레이싱의 이제 그런 기타였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모델들이 뭐 D1, D2 막 실제로 모델은 D11, D222, D333 막 이런 식으로 뭐 모델이 이렇게 됐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의 모델들 그 복각해서 만든 모델들에 보면은 요즘에 만든 모델인데 모델명이 D111 이렇게 돼 있던 애들도 있었고 처음 명명됐던 이 모델명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게 16년에 처음 개발이 돼서 31년에 디슨 컴퍼니가 망할 때까지 계속 디슨에 공급이 되다가 그 이후로는 마틴에서 이제 직접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최초의 드레드넛 바디 기타는 마틴 로고를 달고 나간 게 아니네. 그렇겠죠? 그리고 슬로프 숄더 같은데요? 네. 이 바디 모양이 이제 요즘에는 흔히들 보시는 슬로프 숄더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그래서 슬로프 숄더 아니면 뭐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이라고 하거나 트레디셔널 드레드넛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브랜드도 있어요. 이 바디 모양 트레디셔널 그래서 전통적인 옛날 스타일 드레드넛이라는 거죠. 초창기의 드레드넛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나오는 게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발전을 했던 회사가 했던 건데 그것 여기서도 그게 나타나는 게 있지. OM 모델을 개발해 가는 건데 네. OM은 원래 그 바디 모양의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었어요. 다들 모델명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000 바디 트리프로 바디인데 그 트리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까 드레드넛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다 12프렛 조인트 기타였는데 타이리 백텔이라는 이분이 자기가 쓰던 뭐 벤조 같은 느낌으로 좀 더 긴 넥을 가진 기타를 갖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예전에 12프렛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000 바디에 그렇게 14프렛 조인트 기타를 만들고 붙인 별명이 OM이었던 거죠. 오케스트라 모델. 네. 그래서 예전에 그냥 일반 바디는 그냥 12프렛 조인트 그리고 OM은 14프렛 조인트로 나왔던 건데 이제 14프렛 조인트 기타가 더 보편화되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예 000도 14프렛으로 바뀌고 이제 그러면 OM이랑 똑같아지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요즘에는 차이를 두기 위해서 000은 그나마 숏 스케일로 스케일이 약간 짧게 이것도 역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거죠. 이거는 그 박물관에 있는 기타들을 이제 하나씩 제이슨이 설명을 해주면서 아까 그 마틴에서 만들었던 스타우퍼 기타부터 마담 드고니가 썼다고 하는 최초의 엑스브레싱 기타 뭐 이런 거 원래 이제 일반 방문객들한테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딜러 자격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하나씩 다 꺼내서 다 쳐봤어요. 이거는 제 기억에 최초의 스틸현 OM 4, 그러니까 14프렛 조인트 스틸현 OM45인가 42, 아 OM45인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최초의 그 모델. 네. 이 기타가 아직도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걸 칠 수 있게 해주는 딜러니까. 아, 드레드넛이 개발될 시점부터 해서 이제 많은 게 바뀌는 게 예전의 기타는 되게 조그만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셨던 스타우퍼 기타 사이즈에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엄청 커졌죠. 예전에는 그 다들 아시는 팔로 정도 사이즈 네. 빈티지 기타 설명할 때 다 설명하시는 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 큰 기타였어요. 그걸 넘어가서 조금 커지면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 큰 기타였어요. 계속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트리프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작은 바디라고 얘기하는 그 OM 바디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바디로 개발이 됐던 거고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점 큰 소리가 필요해지고 하면서 드레드넛의 이 큰 바디까지 개발이 된 거죠. 그렇죠. 확실히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기타 되게 커 보이긴 합니다. 기타가 점점 커지고 사진은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 마틴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제 골든에라라고 하는 들어갔죠. 이런 시대에 대한 명칭이 익숙하실 텐데 아예 이 사진 다른 사진도 있긴 했는데 요 사진 위에 이렇게 연도가 써 있어요. 33년부터 45년까지라고 1933년부터 45년 그러니까 마틴 기타가 제일 많은 발전을 이루고 지금 요즘에 볼 수 있는 이런 기타들 모양으로 많이 정립이 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흥기구나. 네. 그래서 골든에라라고 하는데 마틴에는 그래서 프리워라는 표현은 없는데 다른 브랜드들에 보면 이 마틴의 골든에라 시절의 기타들을 복각하려고 하고 그 형태를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이제 브랜드들을 보면은 프리워라는 들어봤어요. 명칭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리워라는 건 이제 그 세계대전 이전에 그렇죠. 그 이 골든에라가 45년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로 겹치니까 프리워라고 지칭하는 브랜드들이 있고 마틴에서는 골든에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기타들이 이렇게 현대적인 기타에 틀이 많이 잡혀가고 소리도 많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이룬 시기라서 마틴에서 어센틱 시리즈 나오는 것도 31년 모델 30, 31년, 33년, 37년, 41년 막 이런 식의 연도를 정해서 모델들이 막 나와요. 마틴의 뭐 VTS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사용해서 그 시절의 기타처럼 에이징 많이 시켜서 기타를 내놓기 하고 심지어 오래 쓴 기타처럼 그 에이지드 옵션이 있잖아요. 네. 새 기타인데 막 이렇게 핀시 갈라져 있고 어디 찍혀 있고 막 이런 긁혀 있고 이런 거 다 만들어내고 굳이 오래 사용한 기타처럼 그 새 기타들은 브릿지 면이 이렇게 칼같이 깎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오래 서 손이 스치면 거기도 이렇게 뭉툭해진다고 하고 그런 것까지 다 깎아 놓고 오래 써서 손 닿는 데는 색이 바래거나 핀시가 약간 상하거나 그런 것까지 이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네. 오래된 듯한 기타를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이 골든에라 때가 아까 앞에 사진에 있었던 크리스 마틴 3세가 하시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제일 존경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1위는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는 건데
그 안쪽 더 뒤로 방으로 넘어가면 좀 약간 희한한 컨셉의 방들인데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현재 이 크리스 마틴 회장의 개인 소장품들이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받은 좀 이상한 느낌의 뭐 이런 선물들. 기념품들도 네. 있고 그 좀 자기 개인 소장하는 의미 깊은 기타들도 있고 이런 사각형 기타도 있고요. 네. 사다리꼴이라고 하나? 그리고 마틴 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인 자니 캐시 뭐 이런 사진도 있고 네, 그림도 있고요. 캐리커처.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클레어스 기타라고 이렇게 미니 기타 하나 있는데 클레어는 클레어. 회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자식이 아마 이 클레어밖에 없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마틴의 회장은 클레어가 될 거라고 문남동녀 다들 하고 있는데 뭐 아직 한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라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지나야 될 거라고. 와, 기타 네. 이름에 클레어의 기타라는 이름 붙인 거야? 네. 멋지다. 기념품들 세계 각지에서 온 게 많이 있고 이런 불교 관련된 그런 거 해골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 딱 크게 찍어왔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선물이에요. 굉장히 화려하네요. 나전칠기라고 써있는 십장생 십장생 요 아닙니다. 십장생. 그래서 딱 보면 근데 우리나라 자기 기술이 엄청나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사진이네요. 네. 클레어 그 어릴 때 귀여워. 그림도 있고 그 한구석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상하로 된 브릿지 사용한 기타가 그런 것 같은 기타 걸려요. 이거 코스요? 안쪽에 아까 벤조처럼 이렇게 홀 밑에 이렇게 막 피카드로 장식 네. 활용이 되어있죠. 이게 보시면 1902년도 0045S 모델 복각한 모델 2005년에 만들어진 기념 모델 이제 다들 아시는 유명한 에릭 클랩턴 00042 에릭 클랩턴 모델 프로토타입? 네. 프로토타입? 시그니처의 95년도 프로토타입. 와, 이게 정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 이게 진짜 여기만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골든에라 이후에 45년부터 50년대까지 이제 뭐 미국의 포크 음악과 뭐 블루스, 블루그래스 이런 음악의 이제 중흥기인데, 그래서 이제 많이 보던 유명한 분이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 엄청 화려해. 여기 진열되어 있는 걸 들고 있네요. 가죽으로 이게 커버가 있는 거예요. 기타가 이런 게 아니라 가죽 좋아. 커버를 씌우고 단지나 그 이 구멍 뚫린 이 기타는 밑에 설명도 있는데 네. 이게 그 팬더 기타 아시죠? 일렉 기타? 네. 그 회장 레오 팬더 씨가 통기타 이제 마틴 기타에 최초로 그 픽업을 달았던 기타예요. 오, 되게 크게 생겼네요. 빵꾸난 거 봐. 이게 마그네틱 픽업이었다고 하고 저건 노브 있었던 자리일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딴 걸 달았던 때였는지 팬더에서 그 마틴 기타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달았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면 42년도 00018 트리플 1판 마틴 기타에다가 모디파이드 바이 레오 팬더 되어있죠. 이제 팬더 아저씨가 이 00018을 가져다가 최초로 이제 픽업을 다는 시도를 했던 그런 네. 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로 막 이렇게 D28만 모아놓고 D28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부스도 있는데 여기엔 보면은 뭐 옛날 초기 드레드노프부터 그러니까 막 현재 모델들까지 해서 그 당 역사가 워낙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게 몇 년도 D28이고 28번 모델이고 그 뒤에 뭐 그 당시에 뉴스 헤드라인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완공 뭐 이런 것도 있고 31년 D28인데 이 당시 가격이 $100네요. 오우, 멋지다. 가격 멋지다. 지금은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31년, 41년, 37년, 66년, 74년 74년에 HD28 프로토타입이 있네요. 뭐 90년 HD28 뭐 이런 식으로 네. 28번만 모아놓은 이런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마틴에서 줄도 만드니까 줄 모아놓은 공간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뚱맞게 기념모델 뭐 시리얼 150만번 기념모델, 200만번 기념모델, 100만번 기념모델 어디서 사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다빈치 팔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네. 돼 있는 그거 자개가 후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기타도 있고 뭐 그런 기념모델들도 중간중간에 전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다들 기억하는 70-80년대 지나서 이제 한 80년대 정도까지는 마틴도 약간 침체기였다고 하는데 그때 딱 에릭 클랩턴의 MTV 언플러거드 그게 나오면서 그 뒤로 이제 확 다시 중흥기가 왔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같은 하나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박사가 되고 싶고 이런 분들은 뭐 연도나 이런 관련 모델까지 다 아시면 좋지만 그거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의 역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이제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실사용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걸 만들어 주려고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새로운 개발을 거듭해 왔던 회사라는 거죠. 네. 결국 지금 마틴이 갖고 있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되게 어울리는 행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세계 모든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뮤지션들의 요청으로 발전된 회사다 보니까 소통하면서 이제 기타를 발전시킨다. 아직도 우리는 소통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와, 무엇보다 이런 역사가 너무 깊으니까 그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잘 담아놓고 그리고 그거에 정신에 맞춰서 기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네.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박물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필라델피아의 그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빈티지 기타들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 빈티지 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프레디 씨라고. 네. 그분 샵에서 프레디 봤던 것들 간단하게 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틴의 커스텀샵 기타들 목재들부터 커스텀샵 기타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영상도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